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불교를 가다. 오늘은 베트남 불교를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제를 세계화의 시동을 걸다 이렇게 한번 이제 붙여봤고, 베트남 불교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그 남아시아로부터 이제 전해졌고, 기원 후 1, 2세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전해졌습니다. 불교가 남북방에서 전래된 것은 베트남의 인문지리나 문화로 볼 때 필연적인 이제 결과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베트남 불교는 중국의 도교적인 요소와 베트남 고유의 토속신앙과의 접합에서 오는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짙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현대 베트남 불교는 중국적인 대승불교가 이제 우세하지만,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는 그 상자부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베트남 불교의 어제와 오늘은 잠시 후 뭐 리서치 하기로 하고, 최근 그 몇 년간의 불교 동향을 한번 이제 보면은, 베트남의 공식 국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죠. 뭐 약칭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국명 비엔남은 베트남 북부에서 중국 남부에 이르렀던 기원전 2세기의 고대 국가 남비에 대해서 이제 유래 나몰이라고 그래요. 나몰. 비엣은 월이라는 것이고, 또 백월족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은 1945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베트남 민주공화국 이후 공식적인 국명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뭐 맞는 명칭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식 발음인 이제 베트남을 국명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라고 해야 되지만 뭐 베트남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고, 베트남은 북부의 하노이 지역과 그 남쪽인 호치민 지역이 옛날 사이공이죠. 확연히 좀 다른데 됐습니다. 문화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북부의 하노이와 남쪽의 호치민은 꽤나 먼 거리에 있어서 문화가 다르고 불교 또한 다소 전통이 다르게 그 형성되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남쪽 불교가 또 우세했지만 지금은 하노이가 이제 수도이고, 사회주의 공화국의 본거지라는 관점에서 불교의 주도권은 하노이 불교계에 뭐 있는데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불교는 지금 세계화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뭐 한 2013년의 일이긴 하지만은 베트남 국립 불교 승가회는 2013년 11월 24일 그 이제 하노이시 소재 크라운 그 플라자 호텔에서 뭐 한 10여 년 얘기입니다만 유엔 외상의 날 그 이제 베트남 그게 유엔 외상의 날이라고 있거든요. 태국에 유엔에서 제정한 그 본부 임원들과 이제 베트남 승가회 준비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1차 뭐 2014년 유엔 외상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이제 준비회의를 그 했었죠. 이날 행사에서는 베트남 고도 님빈 영평이라고 그래요. 영평. 10세기 하노이로 천도하기 전에 이제 옛날 수도지 말하자면, 여기는 2013년에 그 이제 유엔 외상 대회가 열렸는데, 유엔 외상의 날 행사는 97개국 1500명의 해외 불교 지도자와 2500명 베트남 빅수 빅순이 테라와다 비구와 신도 1만여 명 등 모두 한 1만 5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교와 유엔 천년 발전 목표란 주제로 이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준비위원회를 이제 발족한 것입니다. 유엔 외상의 날은 유엔에서 이제 공식 인정한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기념하여 세계 불교도들이 함께 이제 외상 행사를 갖동하는 연중 불교 최대 기념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 탄생이 4월 초파일이죠. 4월 8일 음력으로. 또 성도 뭐 열반 다 다르죠. 그렇지만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한날입니다. 한날. 예. 외삭의 날이라고 해서 외삭하라고 해서 대개 뭐 음력으로 한 4월 15일 정도 탄생 성도 열반을 같이 그 기념하거든요. 남방불교에서는. 2004년부터 이제 태국에서 매년 5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유엔 외삭의 날. 2008년에는 하노이 정도 1000년을 기념해서 하노이 시 그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고 또 2014년은 베트남 불교에 이제 산신인 님빈을 세계에 알리고 베트남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님빈에서 이제 개최했습니다. 유엔 외삭의 날 행사는 5월 8일 베트남 정부 그 수상 초청으로 님빈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개회식을 갖고 베트남 승가와 세계 각 불교 국가 중 불교 국가 종정 스님들의 메시지 발표와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그 당시에 이제 또 파리 유네스코 위원장 축사 뭐 기조 연설 등의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2019년에도 하노이에서 유엔 외삭 대회를 이제 개최를 이제 했죠.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그 베트남이 한동안 그 공산주의 또 체제에 있다가 뭐 전쟁도 하고 하다가 이제 지금 그 세계적으로 불교의 세계화에 굉장히 앞장서 있고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이제 그 얘기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유엔 외상의 날 행사를 개최했던 그 님빈은 베트남의 고도로서 옛날 도시로서 불교 유적이 많고 한때 베트남 불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10세기 전후 해상 실크루트의 경유지로서 무역과 문화교류에 있어서 인도와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한 거점 항구였습니다. 이 지역은 베트남 중부 지역인 짬파 왕국과 더불어서 무역과 문화 교류에 각광을 받은 지역입니다. 짬파는 인도의 힌두와 불교 문화가 소개되고 인도와 중국 승려들이 거쳐갔던 길목이었습니다. 4세기 동진의 법편과 6세기 인도의 보디달마도 이곳 짬파를 경유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중국 가는 길에 또는 중국에서 인도 가는 길에 해상으로 갈 때 이 물론 뭐 그 후에 7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이런 때는 이제 인도네시아도 물론 경유했지만 어쨌든 중국에 가까우면서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중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짬파, 짬파라고 하는 또는 내지 하노이라고 하는 이런 그 경유지를 거쳐서 중국 광동성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현은 중국의 동진 때 스님인데, 4세기. 그 육로 실크로드로 가가지고 인도로 가서 한 17, 18년간 스리랑카까지 갔다가, 해상 그 루트를 통해서 이 지금 짬파를 경유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왔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보디달마, 보디달마도 남인도에서 이제 오신 분 아닙니까? 남인도에서 또 이곳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광동성 쪽으로 간 거죠. 그때는 이제 양나라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 좀 뭐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 숭산 소림사, 소림굴에 가서 9년 면벽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이가 해가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선불교에 이제 그 이제 시조가 됐죠. 시초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 아주 역사적인 곳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당나라 때 의정, 뭐 해초 이런 분들 또 인도를 향한 그 동아시아 고급승들이 이곳 짬파를 거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팔렘방을 경유해가지고 인도와 스리랑카로 가는 것이 이제 해상 고급 여행 코스였으며 또 역으로 인도에서 전도승들이 이 길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해서 낙양에 와 있던 인도 중앙아시아계 승려들이 참파에 왔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저 육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3세기 중반에는 소그디안 출신의 소그디안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란계죠. 출신의 강승해와 인도 출신 깔라루치. 또 4세기경에는 다르마 대바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님비는 9세기경부터 참파 이런 역할을 했던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짬파가 이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님빈도 이제 9세기경부터는 또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죠. 님빈과 하노이는 오늘날의 중국계 대승불교인 베트남 불교가 이제 형성된 지역이고, 특히 중국의 남종계통의 선불교가 이곳 님빈을 통해서 하노이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베트남 불교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